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6평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이전에도 3월 학평이나 4월 학평 같은 소규모 시험, 소규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현역들만 참여하는 그런 시험이 치러졌었죠. 물리학 1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시험들도 전범이고요. 하지만 이제 난이도는 기대 이하,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었고, 학생들의 어떤 학습 시기가 이제 막 개념이 끝난 시점,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4월 학평은 뭐 조금 기출학습 좀 하는 학생들, 또는 뭐 기출을 좀 겨울에 개념과 병행해서 열심히 조기에 학습한 경우에는 뭐 수능 특강, 또는 이제 심화 문제풀이, 뭐 이런 것들 이제 갓 들어가서 이제 문제풀이의 경험을 갓 쌓고 있을 무렵에 봤던 시험이라, 그렇게 뭐 객관적으로 자신의 어떤 상대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그 문항의 어떤 형식이나 난이도가 올해 수능을 전망하는 뭐 그런 의미로서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6평은 다르죠. 6평부터는 좀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 당해 연도에 시험을 볼 계획이 있는 N수생들도 좀 대거 참여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9평 수능으로 갈수록 이제 좀 점점 실집단에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좀 우수 재수생들, 우수 N수생들이 대거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학습 시기 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문제풀이 경험들이 좀 축적되었을 시기에 보는 시험이라서 그 당해년도 수능을 좀 예상해보고 그리고 이제 점검하는데 좀 의미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 큰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뭐 6평 대비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기출 학습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좀 전범위 복습을 좀 컴팩트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의고사 시즌별 강의들이 이제 개강이 된다라는 걸 좀 알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 첫 번째 시리즈로서 제 올해 이제 백이범 모의고사 시리즈의 첫 강의, 물리학원 프리시즌 모의고사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전체적인 어떤 제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하자면, 올해는 이제 총 30회분의 모의고사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시즌별로 총 5시즌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5월에 이제 프리시즌 3회분, 그 다음 7월에 시즌 1 6회분, 8월에 시즌 2 6회분, 9월에 시즌 3 7회분, 마지막 진짜 진검승부를 봐야 되는 파이널 10월 때 시즌 4 마지막 시즌 8회분, 총 30회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정규 시즌으로 운영될 모의고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 이외에도 지금 이미 수강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특 변형 모의고사, 완전히 뭐 제 정규 시즌 모의고사는 아닙니다만 수특을 컬렉션에서 변형해서 저희가 직접 손질해서 제공하고 있는 수특 변형 모의고사 3회분, 그 다음에 여름 시즌에 일당백 강좌와 함께 제공될 수완 변형, 수능 완성 변형 모의고사 3회분, 그 다음에 비라이브 모의고사, 며칠 전에 비라이브 모의고사가 치러졌었죠. 전국 단위의 전국 물리러들과 함께 제가 주관하는 전국 물리학원 모의고사, 비라이브 모의고사 6월 대비로 한번 치러졌고요. 9월 모평 전에도 한번 치를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두 회분 포함해서 제가 총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38회분의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다는 거.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이제 정규 시즌 모의고사는 총 30회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쵸? 기대해 주시고요. 뭐 올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물리, 이 수능 물리학 시장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훌륭한 물리 선생님들도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 풍년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뭐 많이 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풀어볼수록 좋으냐,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내고 저도 많이 내는데 많이 내는 게 나쁘다, 그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이제 저도 이제 오해할까봐, 제가 많이 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런 메시지로 오해할 것 같아서, 백이범이 올해 30회분이나 한데 역시 모의고사는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좋은 건가봐, 다다익선인가봐, 시중에 있는 거 다 때려 모아서 한 100회분 풀자, 뭐 그런 이제 좀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이렇게 시장에 던져드리는, 수험시장에 던져드리는 이 잘못된 메시지, 곡해가 될까봐 한 말씀 드리자면,
다다익선은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뭐 많이 제공되는 건 좋은 거죠. 없는 거보다는 좋은 겁니다. 뭐 아, 프로볼 모의고사가 없어. 뭐 이거보다야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많이 나오는 이 모의고사들을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으로 뭔가 수능 물리학의 어떤 학습을 환원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실전 모의고사 학습이 갖는 어떤 두 가지의 의미. 두 가지의 의미. 전범위 복습. 전범위를 좀 타이트하게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뭔가 나의 어떤 물리학 교과 학습의 회독수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늘리면서 어떤 숙련도, 학습의 숙련도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전범위 복습, 숙련도 향상, 그죠? 경험의 확장, 그런 일반적인 어떤 실전 문제 풀이의 의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적응력 향상이죠. 실전력이 향상되는 시뮬레이션으로서의 의미죠. 실제 시험 보듯이 뭔가 실전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시간 안배도 좀 해보고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도 좀 경험해보고 난이도별, 유형별 어떤 한 풀 세트로 구성된 하나의 어떤 20문항을 풀어내는 과정을 한번 좀 오롯이 경험함으로써 실전력을 길러내는 이 두 가지의 의미.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많이 푼다고 해서 그에 완전히 정비례하여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문제풀이 능력이라든지 실전력이 그대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잘 소화하면서 의의들을 잘 체화시켜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단 다섯 회를 풀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일단은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런 거죠. 저도 책임이 있는데 저도 많이 내고 다른 선생님들 많이 내니까 뭐 다른 선생님들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제 입으로 하긴 그렇고 어쨌든 많이 내니까 많아졌다. 여기까지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풀자. 무조건 많이 풀자. 많이 풀면 좋아지겠지. 물론 안 푸는 것보다야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의고사를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얻어갈 거냐라는 부분들, 교훈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떤 양적인 부분에 너무 이제 집착하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에 좀 충실하는 그런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유의사항을 좀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뭐 이제 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뭐 제자랑이 될 수 있겠죠. 뭐 이제 적합성 부분이죠. 실전 적합성, 수험 적합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구현한 모의고사들이냐. 뭐 유형 면에서나 실제 출제될 수 있는 유형면.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빈출 유형. 그리고 이제 어떤 전망이 되겠죠. 실전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중요 유형을 새로운 형식으로 점검해 봄과 동시에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형식이지만 올해 예상되는 어떤 그런 문항들을 또 경험해 보는 경험의 확장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이거죠. 여태껏 출제됐던 매우 중요한 유형과 그리고 이제 어떤 평가원이 추구하는 어떤 출제 목표, 그죠? 어떤 평가원이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를 잘 담아낸 그리고 그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과서의 여러 가지 내용 영역들을 수능 형식으로 잘 풀어낸 그리고 그 형식 하에서 만일을 위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를 좀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중요했던 유형만, 그럼 기출만 풀면 되게? 그렇진 않잖아요. 기출이나 기출 변형 이런 것들만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문항들도 최대한 평가원 형식에 근접한 좋은 양질의 문항들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본질이겠죠. 실전 모의고사라고 함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모의고사 시리즈를 엄청 오래 운영했잖아요. 사실 이 봉투 모의고사 시리즈를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시즌제로 도입하여 운영해온 강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장 많은 인강시장 그리고 이제 수험시장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모의고사를 시즌제로 운영해왔던 뭐 제 입으로 좀 부끄럽습니다만 선구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102번 모의고사는 가장 수능에 근접한 그리고 어떤 집단지성에 기반한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여러분들은 이제 제 안목을 믿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능을 바라보는 관점 제가 어떤 킬러 문항을 바라보는 관점 저의 예상과 전망 그죠? 그런 것들을 믿을 겁니다만 물론 저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칫 편협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시장에서 저의 위치를 공고히 해온 뭐 그런 이제 강사라고는 하지만 가장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있는 소위 이제 유명 강사라고는 하지만 또 자칫 저도 편협해질 수 있잖아요. 저의 시각이 100% 옳은 것이지 않을 수 있고 그게 또 시기에 따라서는 엇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관점만을 담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확신과 그리고 검증된 모의고사다라고 이제 100%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 그죠? 그런 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제 뭐 형식이야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연구실의 어떤 주력 연구원들 그리고 저 물론 이제 제 어떤 최종 검수를 거치겠죠. 하지만 저희와 이제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공신력 있는 외부 출제진들, 공신력 있는 저희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외부 출제진들. 뭐, 사실 뭐 학평이나 평가원 정도의 어떤 그 출제를 담당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저명한 외부 출제진들과,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문항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집단지석의 힘을 믿기 때문에 참신한 문항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외부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이제 문항 전문 개발 업체도 있고요.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문항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도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한 저희 연구실 멤버들이 그리고 공신력 있는 굉장히 그 저명한 외부 출제진들 그리고 문항 전문 개발 업체 그리고 저희 인맥이죠. 서울대 물리교육과 선후배들이 검토하고 검수, 감수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전공을 한 물리교육을 물리나 물리교육을 전공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치면 거칠수록 그것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신력이 높아질 거다. 평가원 형식에 근접한 양질의 모의고사가 될 거라는 신념 하에 이런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또 자본을 또 투자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 60문제, 3회분이 제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앞에 3회분입니다. 3회분, 프리시즌은 3회분 뭐 각 시즌별 몇 회분인지는 아까 앞에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평가원과 같은 양식, 심지어 뭐 문항 퀄리티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볼 때 시각적인 어떤 요소들 사이즈, 폰트 이런 것마저도 완전히 평가원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어떤 그 구성을 하기 위해 디자인적인 요소까지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요. 올해 이제 최신 OMR 카드 평가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형식의 OMR 카드까지 포함해서 마킹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진짜 좀 시뮬레이션 해보는 기분으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 그렇죠? 60문제를 전부 다 제가 올해 뭐 모든 강의는 제가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다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과정의 강의를 뭐 개념 때는 옆에 있는 뭐 주석까지도 제가 다 해설을 해드릴 정도로 좀 꼼꼼하게 강의를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지금 1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60문제를 철저하게 해설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킬러 문항 여러 가지 프리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프리들도 좀 비교해드리고 입체적인 해설을 해드릴 예정이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 시리즈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 시즌은 학생들이 조금 이제 좀 그 아직 실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첫 발을 떼는 모의고사 시리즈를 경험하는 걸로는 첫 발을 떼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개념과 기출학습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풀이학습에 어떤 괴리들이 있을 거거든요. 보편적 괴리들이 있습니다. 처음 실전 문제를 경험할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상 잘 커버를 해드리는 그런 강의 운영을 할 거다라는 걸 좀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프리시즌 뭐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컴팩트하다면 컴팩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올해 이제 30회분을 기획한 만큼 수능까지 이제 얼마 남았나요? 6, 7, 8, 9, 10, 11 6개월인가요?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30회분이면 기계적으로 계산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 6개월이면 이제 한 24주니까 일주일에 한 회분 정도씩은 꾸준히 회독수를 늘려나가는 교과 회독수, 개념과 기출의 어떤 학습의 전범위 회독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실전 문제풀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뭐 단원별 실전 문제풀이도 1당백, 여름 땐 1당백, 파이널 땐 D-Day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비급, 그리고 1당백, D-Day 이렇게 이루어진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지만 모의고사도 굉장히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단 한 시즌도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물리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질의 문항과 강의들을 계속 준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프레시즌 모의고사는 어쨌든 이걸 뭐 6월 대비용으로도 쓰는 단기적으로 쓰는 학생들도 좀 많기 때문에 5월 말에 깔끔하게 완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월 모평 대비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강의를 뭐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학습의 상태에 따라서는 여름 때 또는 9월 모평 대비용 또는 수능 대비용으로 뭐 뒤늦게 이제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차피 개인차는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이 시기에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 강의를 들어도 좋은 시점은 개념과 기출을 어느 정도 완성해가는 시점, 그러니까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가는 시점에서 실전 문제 풀이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유형별, 주제별,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을 원한다면 단원별 실전 문제 풀이 학습을 하시면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실전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실전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가 옳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단원별 문제풀이에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실모에 또 장단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장단점을 융합해서 조금 더 균형 있는 학습을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